약간의 요새 와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연고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에 비타민 D라는 거에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비타민 D가 작용을 하면 각질 형성 세포가 지나치게 많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고 분화가 잘못되는 것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하고 달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요새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새 실키스랜드가 나오지 않지만 다이보넥스나 보날파라는 약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얘는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 바를 수 있는 반면에 바르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안 바르고 이제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서 바르는 거를 제일 많이 바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보베트나 자미올이라는 약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연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장기간 치료에도 효과가 감소한 내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바르면 조금 따끔거릴 수가 있고 발라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혼합해서 바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암만 비타민 D 연고가 좋아도 자극이 있으니까 얼굴이라든가 성기부라든가 접히는 부위는 조금 유의해서 바르셔야 되겠고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농포성 건성 같은 경우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주당 100g 이상은 바르시면 안 되고 겔타입, 자미올겔 같은 거는 잘 흔들어서 잘 혼합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하고 스테로이드가 섞여있는 약을 저희가 복합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복합제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주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바르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잘 흔들어서 발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섞여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유의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바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